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키움증권의 아이돌 캐스터 최가희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로 만나 뵙네요.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오늘 제가 여의도 맛집 탐방 중인 거 다들 아시죠? 오늘 저는 PD님, 뭐 FD님들이랑 다 같이 Y 모식당에 가서 맛있는 냉면을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뭐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도 그러면 출석 체크 먼저 해보고 갈게요. 네, 거북이 형제님 역시나 오늘도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토끼채다라고 하셨는데요. 아, 아까도 오전에 저 토끼 이빨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토끼채다라고 하셨네요. 나의 이야기는 나중에. 아프리카 아침님 안녕하세요. 네, 거북이 형제님 냉면 오늘 저녁에 먹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요. 네, TSP님 최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이어 라고 하셨는데요. 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빛님 오셨네요. 네, 평양냉면 가셨나요? 네, 평양냉면 아니고요. 오늘은 고기랑 같이 먹는 냉면집을 다녀왔습니다. 네, 빨간새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점심으로 뭐 드셨어요? 저도 이제 여의도에 3주째 이제 막 4주째 출근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맛집 발견하면 공유하려고 영상도 가져오고 했는데요. 오늘도 영상 아까 잠깐 나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찍어서 조금 잘 찍지 못했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채널 K 죽돌이는 뭐 괜찮죠? 그럼요. 계속 보면은 정말 반갑죠. 치킨요. 치킨 드셨군요. 거북이 형제님 토끼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시시한 옷 입지 말라고. 아, 제가 오늘 약간 시스루를 입었는데 이런 의상보다는 아까 뭐 대학생 같은 그런 의상이 잘 어울린다고 하셨죠. 네, 저도 댓글 봤는데요. 네, 앞으로 저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어저께 저에게 퀴즈를 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 시간 되면은 잠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잠을 확 깨워드릴 재밌는 퀴즈를 또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퀴즈 그러면 1번부터 함께 맞춰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요. 나라 중에 차도가 없는 나라는 어느 곳일까요? 네, 거북이 양자님이 큰언니 옷 입은 것 같다고. 아, 그런가요? 저는 이거 약간 색깔로 많이 놀리실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약간 이 디자인으로 놀리시네요. 제가 언니 옷 입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좀 그런가요? 제가 다음에는 좀 더 발랄한 의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돌이라고요? TSB 큰언니, 나르샤팔파님. 네, 나르샤팔파님 정답입니다. 정답은 바로 인도입니다. 차도가 없는 나라는 인도였습니다. 네, 굉장히 잘 맞춰주셨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함께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꽃가게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임시필명님 인도, 어린 늑대님 인도, 달빛님 인도, 로또님 인도. 인도! 오, 정말 잘 맞춰주셨어요. 제스트라님 이뻐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요. 네, 거북이 형제님 인도리어 정답은 맞습니다. 무조건 인도 맞고요. 나르샤님 잘 맞추셨습니다. 네, 짤랑존자님 오우 하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후에도 뵙네요. 네, 2번 문제 한번 맞춰주세요. 제이홀딕스님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시드니. 꽃집 사장이 싫어하는 도시는 바로 시드니였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나와 있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화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도시 어디일까요? 네, 제이홀딩스님, 나르샤님, 큐님, 큐님 키움증권이라고 키움증권이라고요. 네, 화가 많이 나 있는 도시. 네, 시드니, 시드니, 꽃이 시드니, 키윽키윽키윽. 달빛조가사님 서울이라고요. 서울이 화가 많이 나 있는 도시인가요? 네, 약간 바빠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뭐, 네, 황금박힌돌님이 정자동. 신용물빵님, 정답 맞춰주셨네요. 네, 정답은 바로 성남입니다. 성남, 화가 가장 많이 나 있는 도시, 성남,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바람이 가장 귀엽게 부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맞는 것 같은 성남, 분당, 화성, 성남, 성남. 네, 특수회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남시 성남 큐큐큐큐큐. 네, 재밌죠 여러분? 네, 정답을 알고 나면은 또 이렇게 재밌는 게 아재킹스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번째 문제도 한번 맞춰주세요. 존자님 샤방샤방 샤방샤방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가 해서 오늘 좀 녹색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나뭇잎. 바람이 분당. 어? 정답입니다. 잠깐만,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거북이 왕자님, 아닙니다. 제이홀딕스님이 제일 먼저 얘기해 주셨네요. 분당, 정답입니다. 네, 바로 바람이 분당에서 분당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숫자 1이 숫자 4를 보고 한 말은 무엇일까요? 네, 1이 4를 보고 한 말은 무엇일까요? 바람이 분담, 하남, 분당, 분당. 똑똑한 분들 많음, 전 그냥 따라한 것밖에 없음. 오, 겸손까지 갖추셨어요. 거북이 왕자님. 신흥 몰빵님이 아이고 배야 하셨는데요. 네, 재밌죠. 아, 이 아재 퀴즈가 자다가 웃으면 자다가 생각나면 웃긴 그런 퀴즈 같아요. 바람이 분당, 1, 4, 햇빛마을님, 거북이 왕자님 방금 좋았음 손가락으로. 제가 방금 뭐 했나요? 손가락으로 뭐 이런 걸 했었나요? 이런 거 했었나요? 이런 거 했었나요? 네, 햇빛마을님 팔아라. 로또님이 사랑해라고, 사랑해.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아침님, 파르탄 아가씨가, 특수배원님, 일산, 유세님, 달빛조각사님 114, 햇빛마요님 444, 거북이왕자님 맞아맞아 그거요. 여러분들 이번 문제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제가 좀 어려운 문제 내기 성공했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문제를 잘 맞추셔가지고 제가 너무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좀 어려운 것도 넣어봤는데 의외로 이번 문제를 잘 못 맞추시네요. 근데 힌트가 있으면요, 지하철역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의 이름 중에 숫자 1이 4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어? 갑자기 정답이 막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제스트라님, 헐 사당. 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정답이 갑자기 속출하고 있는데요. 존자님이 키우키우키우키우 가시면서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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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 거북이 왕자님이 사당, 나도 따라하기, 달빛님이 사당역, 전주전집, 모듬전 맛있습니다 라고. 맛집 추천 감사합니다. 네, 햇빛마님이 사당.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문제는요, 바로 태양이 울면 무엇일까요? 태양이 울면 무엇일까요? 네, 임시필명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 왕자님, 똑똑한 분이 한 명 맞히면 줄줄 따라하는 분위기라고. 아유, 너무 그렇게 콕 집으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다 돌아가시면서 맞추시니까 다들 똑똑하신 것 같은데요. 해피마님, 왜 사당이야? 왜 사당이냐면요, 1이 4에게 야 너 사당이라고 해서 사당입니다. 하하, 재밌죠? 네, 이게 바로 아재 퀴즈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거북이 왕자님이 비, 드럼님이 미뇨린이 슬퍼, 군자님이 비당, 달빛조각사님이 정지훈. 아, 이게 제가 태양이 울면이라고 했더니 이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가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비씨 얘기를 꺼내시는데 비와는요 여러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돌아오시고요, 다시 이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태양이 울면이 포인트예요. 울면. 네, 맞아. 해운대, 군대 가야 하는 건 아님, 해가 운대. 아니, 정답이 그새 나왔어요.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하셨나요? 제가 채팅창이 위로 올라가서 지금 제가 보이는 채팅창에서는 짤랑 존자님이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네, 맞나요 여러분? 진짜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재밌는 퀴즈로 잠 좀 깨고 가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 퀴즈 제가 잘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네, 핫빌마님, 제이홀딩스님, 거북이 왕자님,
네, 키움 유치원 시간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여러분 그만큼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죠. 네, 저는 이렇게 매일 1시 50분에 뇌섹시로 여러분들 만나러 올 거고요. 그리고 내일 이번 주부터는 11시 타임에도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와 함께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방송, 우리 방송은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유튜브 채널키에서 얼마든지 몇 번이든지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다시 기분 좋게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안녕!